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경찰에 적발되자 시속 200km로 질주하며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헬기까지 동원한 끝에 운전자를 붙잡았는데 면허도 없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리는 검은색 승용차, 단속 순찰차에 포착됐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멈추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달립니다. 속도를 낸 순찰차는 추월해 앞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승용차가 속도를 높입니다. 시속 200km 남짓 속도로 질주합니다. 제가 속도를 딱 봤을 때 180이 좀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 차가 저희보다 훨씬 빨리 갔기 때문에. 승용차는 덕평 나들목을 빠져나가 국도로 진입합니다. 순찰차가 추적했지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포기하려는 찰나 명절 교통 상황을 살피던 경찰 헬기가 나섰습니다. 따라오라는 듯 길을 안내합니다. 그때 마침 우리 헬기가 공중에서 이 공중 순찰을 하고 있던 거예요. 순찰차도 자연적으로 헬기를 보면서 따라간 거죠. 추격하던 경찰 헬기는 야산 근처에서 맴돕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가자 지금껏 쫓던 검은 승용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총 20km를 도망왔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일 뿐인데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달린 걸까? 차엔 20대 베트남인 남성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를 포함한 2명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습니다. 운전자는 면허도 없었습니다. 한국말을 약간 하는 그 베트남인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 겁이 나서 도망갔다. 이제 불법 체류를 했기 때문에. 제발 저려 도망가지 않았다면 죄는 더 커지지 않았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